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7년 만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99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도 안 되는 푼돈입니다. 지난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았던 액수와 같은데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돈을 받는 과정은 온전히 피해자 측의 몫이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 반복되는 상황, 풀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는데 우리 정부가 되레 회방만 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2009년 받아든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그때 돈으로 고작 1,300원을 지급받은 양금덕 할머니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딴 정장들아! 당시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99엔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건 일본과 한국에서 피해자를 돕는 시민들 덕택이었습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이전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자의 책임을 돌렸고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 노동했던 정신영 할머니. 13년 뒤 올해 93이 된 정신영 할머니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99엔. 통장에 찍힌 건 931원뿐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사라졌다던 일본은 나고야 소송지원단의 부탁을 받은 일본 야당 의원의 요구로 재조사한 뒤에야 마지못해 인정했고 정신영 할머니와 함께 후생연금 가입 조회를 요청한 10명에 대해선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값도 아니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 그 똥개이나 잡으라고 하시죠. 피해자 단체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소송부터 자료 확인까지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었다며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최근엔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 강제 매각 결정을 앞둔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도와주진 못할 망정 회방을 놓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집니다. 왜 95이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힘겹게 일본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자신의 기록을 찾아야 합니까? 다른 뭐 소송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묵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 하지만 발뺌하느라 바쁜 일본 정부와 한일 관계 악화만 걱정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13년 전에나 지금에나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에 바우처 택시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해 일반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처럼 쓰게 하는 건데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강화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투입 차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해 목발을 짚어야 하는 정성주 씨. 일터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부릅니다. 여기 나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요. 네, 수안동 아름마을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부족하다 보니 동시 대기자가 많고 매번 30분 이상을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지금 배차 지연이 좀 있어서 대기 좀 길어질 거예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장애인 콜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가 광주에서 처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가 택시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반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하는 것인데 차량 대수는 100대 정도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택시와 다른 점은 없지만 비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콜이 들어오면 바우처 택시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 택시를 타야 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현재 광주의 장애인 전용 택시가 116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들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만큼 배차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우처 택시가 저희 같은
특수 차량이니까 그만큼 다른 분들이 이용을 덜 하니까 그만큼 이용 시간이 더 단축된 거죠. 바우처 택시 도입이 반가우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50대에서 200대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100대만 우선 투입됐고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장애인 전용 택시의 대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걸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앞으로 5개월간의 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광주시와 협의해 장애인용 바우처 택시를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엔진이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차를 오래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안전하게 개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실증하기 위해 정부가 전남을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자동차의 수명은 엔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주행 거리가 많다 보니 차체가 멀쩡한데도 차량을 교체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한 엔진을 빼고 전기차 배터리로 교체하는 개조 전기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내에도 개조 전기차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도는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에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등 1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때 모터와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차량 무게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고 주행 안전 기준을 만듭니다. 뭐 이 개조의 이제 승인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사업이 진행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특구를 통해서 그런 세부 규정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개조 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에는 자동차 성능 테스트장으로 활용되는 국제 자동차 경주장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초기 사업에는 현재 전남에 소재한 RBT 모터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2개 기업과 기관이 직접 참여합니다. 중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를 해서 중고차 시장에 내놓고 또 동남아 시장에 수출까지 하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연간 1,500억 원의 개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참여하는 9개 기업은 2030년까지 4천억 원이 넘는 매출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주장 인근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개조 전기차 전문 산단을 조성해 50여 개 기업 유치와 1,8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이 개조 전기차의 전진 기지이자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란 전남의 청사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차량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차량용 소화기로 빠르게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요. 7인승 차량에 이어 5인승까지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중동의 한 도로. 소방관들이 불이 난 차량에 소화액을 뿌립니다. 도로에 선을 칠하던 작업용 트럭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광양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만 모두 6건. 더운 여름 엔진과 타이어 열기가 식지 않거나 차 안에 둔 라이터 등이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되는 겁니다. 늘 소화기를 두고 빨리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만 비치한 차량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설치하실 뭐 피로는 약간 있는 건 못 느끼셨어요 혹시?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뭐 잘 몰라서.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고 지난해 말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으로 5인승도 의무화됐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비치 여부를 확인하지만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아니라서 설치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이게 자동차 검사상에 부적합 사항은 아니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그냥 권고하는 걸로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마저도 5인승의 경우 2024년 12월 말까지 단속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설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치와 점검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본체 윗부분에 자동차 겸용이란 문구가 쓰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자기 차에는 소화기 한 대쯤 갖추고 다니는 것을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작은 소화기 한 대. 홍보뿐 아니라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9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남동쪽 14km 해상에 있던 9톤 낚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어선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근을 지나던 선박이 승선원들을 구조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낚시 어선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난 2018년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천 명대를 보이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3,416명, 전남은 3,159명이 확진됐고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는 광주 577명, 전남은 51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하며 해외 입국자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치료센터도 재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로 달걀이나 닭을 통해 감염되는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설사와 구토 증세로 내원한 환자 검체를 대상으로 원인 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세균성 병원체의 검출률이 지난 6월 29.5%에서 7월 47.7%로 증가했습니다. 살모넬라균 검출률은 지난달 첫 주 7.1%에서 마지막 주 17.6%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전월 3.5% 대비 5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육류, 어패류 익혀 먹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만 5세 조기 취학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정부의 취학 연령 하향 방침이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돼 황당함마저 느꼈다며 곧 발족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학제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세 입학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해야 입학 초기에 성장 발달 개인차를 최소화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학생 급식비가 일식당 평균 1,378원 인상돼 2학기부터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급식비 예산을 234억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1인당 급식비는 초등학교 2,095원, 중학교 2,445원, 고등학교 2,595원인 가운데 추경 예산을 더하면 평균 4,559원으로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의료시설인 광주시립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의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정신병원은 지난 2020년 5억 7천여만 원이던 적자가 지난해 7억 원대로 늘었습니다.